내 느낌으로는 그냥 꾸준히 계속 하고 싶은데 80까지 할까? 5년 할까? 저는 올해 75세 보디빌더 임종서 선수입니다. 치료는 안 된다고. 나는 솔직히 절실했거든. 그리고 일주일에 세 번씩 월수금을 한 시간씩 했죠. 어느 날인가 관장님이 보시더니 다리 안 아프세요? 그러는 거예요. 그런데 어머 진짜 다리 안 아픈 거야.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. 사모님 보디빌더 한 번에 안 해보시겠어요?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아예 내가 나이가 지금 미친데. 시합 나가서 뭐 입상하고 이런 것보다도 또 추억이 되잖아. 시합을 뛰면 동기부여도 되고. 끈만 달렸잖아요. 그걸 잊는다는 게 황당한 거야. 올해 나이 76세입니다. 76세. 자,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. 신발은 15cm 신었지. 처음 하니까 뭐 얼굴도 울그락불그락 뭐 이제 조명이 비춰지니까 남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내 자신은 엄청 떨리고 뭐 솔직히 얼굴락불그락 뭐 정신 없었지 뭐. 바지는 짧은 거 어림도 없고 항상 긴 거 입어야 됐었고 그런데 그 비키니로 상상해 어림도 그거 입으면서 하늘을 쳐다봤다니까 못하는 건 당연했지 그때는 그리고 또 왜 그러냐 그때만 해도 뭘 하라 그러면은 여자가 여자라는 단어를 꼭 앞에다 쓰잖아 여자가 그걸 왜 해 내가 얼마큼을 할지는 몰라요 남은 인생에서 얼마 몇 년까지 할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그래 내 능력 있는 데까지.